자,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놓고, 자, 상품 코드 필드를 기본 키로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상품명 필드는 기본 키가 아니면서도 중복된 값. 자, 이것은 인덱스를 설정해주면 되죠.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중복 불가능으로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품명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이 되도록 필수 속성을 예로 지정해주면 되겠죠. 데이터를 항상 입력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상품 코드 부분에 반드시 6글자의 값이 입력되도록 이것은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주면 되겠죠. 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l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len이라는 함수는 문자열의 개수를 반환해주는 함수죠. 그래서 여기 상품 코드 필드의 문자열 개수를 6개를 반환을 해 주도록 하면, 6개가 반환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력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 줄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죠. 자, 소비자가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기본 값0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상품 테이블의 브랜드 코드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라는 거네요. 자, 역시 상품 테이블 디자인 보기 브랜드 코드에 대해서 자, 콤보 상대로 지정하라고 했죠. 이때 행 원본 지정해 주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브랜드 테이블을 추가하고 브랜드 테이블의 브랜드 코드와 브랜드명을 이렇게 콤보 상대 형태로 바운드열 1번, 바운드열 2번 되겠죠.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고요. 필드에는 브랜드 코드가 저장이 되도록 바운드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그 브랜드 코드와 브랜드명을 브랜드 코드와 그 다음에 브랜드명을 이렇게 콤보 상대 형태로 나타내야 돼. 브랜드 코드는 표시되지 않도록 바운드열 1번이 표시되지 않도록 그럼 열 개수를 2로 지정해주고 열 너비를 첫 번째 열을 0cm로 지정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세미콜론하고 이렇게 공란으로 두면 XSS 알아서 너비를 지정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열 바운드 열 1번 브랜드 코드가 0cm가 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게 되죠. 브랜드 코드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목록 값만 허용 속성을 0으로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꾸 역시 변경한 내용을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죠. 상품 테이블의 분류 코드. 상품 테이블의 분류 코드. 이것은 관계에 관련된 문제네요. 상품 테이블과 분류 테이블. 여기 그냥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품 테이블의 분류 코드는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를 참조하며 그럼 얘가 기본 키, 얘가 외래키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다 놓고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2번이죠. 상품 정보를 입력 및 수정하는 상품 등록 폼에 대해서 작업을 해라. 연속 폼의 형태로 기본 보기를 연속 폼으로 지정해 주면 되겠고 폼의 레코드를 추가할 수 없도록 그럼 여기 이렇게 내가 내려가면 추가 가능을 아니오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추가할 수 없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본문의 전체 컨트롤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배경 스타일과 그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을 이렇게 투명으로 설정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폼 바닥글에 TXT 개수에 대해서 컨트롤 원본 지정해 주면 되겠죠. 레코드의 개수는 count 함수로 지정해 줄수 있죠. 이때 인수로 이렇게 별 표시를 해주면 전체 레코드의 개수가 나타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그다음에 본문의 컨트롤에 대해서 탭 순서 지정하라고 했네요. 본문에 대해서 브랜드 0이 제일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상품 코드, 그다음에 상품명, 분류명과 소비자 아까 이렇게 탭 순서 설정해주고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상품 등록 폼. 역시 상품 등록 폼을 계속 열어놓고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는 CMD 삭제가 되겠고요. 얘를 클릭하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onClick의 이벤트 프로시저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기능 수행하는데요. 상품 테이블에서 상품 코드가 TX 상품 코드의 컨트롤과 값과 동일한 레코드가 삭제되도록 삭제하는 것은 delete 쿼리를 이용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쿼리 메서드를 이용해서 폼의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라. 리쿼리 메서드는 쉽게 말해서 폼의 그 레코드 원본을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폼을 다시 불러오는 게 되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을 다시 불러오는 것이다. 그러면 run 우리가 delete 문, 그러니까 쿼리 SQL 문을 프로시저에 작성하기 위해서는 run SQL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야 되죠. run SQL 메서드는 do command 개체에 속해 있고요. 메서드니까 이렇게 띄워주고 쿼리 문을 작성해 주면 되겠죠. 쿼리 문은 countdown표 안에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lete 문을 이용해 주면 되겠죠. delete 문을 이용해서 상품 코드를 지울 겁니다. 어떤 테이블로부터요? 예, 상품 테이블로부터죠. 자, 문제에 다 나와 있는 지시사항대로 상품 테이블에서 상품 코드를 지우는 것인데요. 이렇게 지우면 다 지워지니까 조건을 줘야 되죠. 조건을 뭐로 줬습니까? 상품 코드가 TX 상품 코드 컨트롤의 값과 동일한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상품 코드라는 필드와 그 다음에 TXT 상품 코드라는 컨트롤의 값이 동일한 경우 이때 이 상품 코드의 레코드 원본이 상품 코드의 필드 데이터가 텍스트 속성이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구분을 해줘야 되죠. 이런 부분은 앞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뭐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run SQL 문에 delete 문을 입력할 때 countdown표를 입력해 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했던 대로 리쿼리 메서드를 호출하면 되겠고요. 이때 그 me라는 예약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me라는 것은 현재 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현재 폼이 뭐 무슨 폼입니까? 우리 작업하고 있는 상품 등록 폼에서 레코드 원본을 다시 리쿼리 할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작업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작업도 상품 등록 폼에서 하는 것이네요. 자, 분류 추가, CMD 분류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자, 우선 이렇게 저장해 두고요. CMD 분류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얘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자, 분류 등록 폼을 폼 보기 형태로 여는데 지금 그 프로시저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매크로를 만드는데 이 매크로를 만들 때 포함된 매크로로 만들 것인지 지금처럼 매크로를 생성한 다음에 해당 컨트롤에 지정을 해줄 것인지 잘 보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번 문제는 지정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만들어줘야 됩니다. 매크로를. 폼을 폼 보기 형태로 열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open form
지금 여기 폼을 분류 등록 폼을 열어라. 뭐 특별히 다른 조건이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해도 되고요. 이렇게 닫고 폼, 매크로 이름을 지정해 줘도 됩니다. 매크로 이름을 MACR로 매크로 1로 만들어 주고 분류 추가, CMD 분류 추가에다가 매크로 1을 지정해 주고 이렇게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상품 목록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자, 다음과 같이 정렬 및 그룹화 해라. 자, 우선 1차적으로는 브랜드 코드가 정렬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렬을 추가를 하나 해주면 되는데, 분류 코드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고요. 분류 코드에 대해서는 그룹 바닥 글의 표시가 되도록 지정해줘라. 요 얘기죠.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브랜드 코드 무리걸 구역을 페이지마다 여기 맨 위에 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맨 위에 반복되도록 반복 실행 구역을 얘로 지정해줘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브랜드 코드 무리글 구역의 그 TXT 브랜드. 자, 얘죠. 이 TXT 브랜드에 브랜드명,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브랜드 코드. 이렇게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설정을 해라. 그러면 이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을 보면 상품 종합이라는 쿼리고요. 상품 종합 쿼리 열어보면 여기 브랜드 명이 있죠. 여기 브랜드 명, 그 다음에 브랜드 코드라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대로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TXT 브랜드 여기에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필드명을 시계 적을 때는 대괄호 속에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괄호 부분 있죠. 괄호 부분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는 큰 따옴표로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시계 인수와 텍스트 부분을 AND 연산자로 연결해주고, 이런 절차, 시계 기본적인 작성 방법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브랜드명이라는 필드명을 사용해주고요. 자, 미리 엔드라고 해주겠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괄호. 자, 괄호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코드라고 했죠. 브랜드 코드. 이렇게 해주고. 역시 엔드. 닫는 괄호. 이렇게 텍스트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 코드 여기 바닥글에 다음과 같이 상품 수가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해라. 요건 이제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부분대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우선 텍스트 상자, 선 컨트롤 등을 모두 생성해라. 자, 얘가 이제 텍스트 상자 바닥글에 이렇게 그냥 클릭해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작업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부분에 종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품 수가 표시되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컨트롤 원본을 개수 카운트 지정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TXT 상품 수 이렇게 지정해 주라고 했네요.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선 컨트롤은 본문의 선 컨트롤. 본문에 보면 여기에 있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얘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해주고, 이것의 이름은 라인 22. 이렇게 지정해 주라고 했죠. 자, 그러면 뭐,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리 보기 그림을, 아, 여기 종점이 아니고 종상품수네요. 종상품수. 상품수.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아, 그 다음에 뭐, 정밀하게 맞추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아, 미리 보기 그림과 좀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이 상품 코드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좀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위쪽에 있는 선이랑 좀 맞춰서 얘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높이를 좀 이렇게 좀 좁혀야 그 미리 보기 그림과 유사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상품 등록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조회 열릴 것 같네요. CMD 조회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저죠.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 브랜드 코드와 CMD B브랜드의 값과 동일한 레코드. 역시 이것도 우리가 아주 익히 보았던 필트. 자, 미점 필트. 자, 속성이니까 는 해주고요. 브랜드 코드라는 필드의 값과 그 다음에 뭐가 같다? CMB 브랜드라는 컨트롤의 값이 같다. 필드의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컨트롤을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엔드로, 자, 이렇게 식을 완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점 필터 on은 true 이렇게 작업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워낙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요. 역시 저장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품 등록 폼에 인쇄 버튼을 클릭할 때 이것도 역시 매크로 생성한 다음에 만드는 문제네요. 그러면 만들기에서 매크로 한 다음에 보고서니까 오픈 레포트죠. 오픈 레포트. 보고서는 상품 목록 보고서. 그 다음에 이건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닫고 이곳에 이름은 MACRO 2, 매크로 2로 이렇게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상품 등록 폼을 열고, 인쇄, CMD, 인쇄, 여기 있죠? 여기에서, 클릭할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매크로 2를 이렇게 지정해주고,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역시 상품 등록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CMB 브랜드 컨트롤에서 특정 목록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CMB 브랜드에서 이번에는 비포 업데이트 이벤트를 작성해라. 이런 얘기고요. 자, DX 상품 코드 컨트롤에 CMB 브랜드 컨트롤의 값을 입력할 것. 우측에 있는 값이 항상 좌측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코딩은 아주 간단한데요. 그 개념을 몰라서 우리가 또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조심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측에 있는 값이 좌측으로 들어간다. 그럼 여기에서는 우측은 CMB 브랜드가 되고 좌측은 TXT 상품 코드가 되죠. TXT 상품 코드는 CMB 브랜드 이렇게 작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류별 상품수 쿼리 작성하고 저장하시오. 그럼 만들기 우리가 쿼리 디자인 눌러줘야 되죠. 여기에서 분류별 상품수 상품종합 쿼리를 이용해라. 문제 있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자, 분류 코드 분류명. 그다음에 뭐 상품 코드 정도 넣어주면 되겠네요. 상품 개수 여기서 요약해주고 얘를 이제 상품 수로 보이도록 라이어스 별명을 지정해주고 얘는 개수로 해주고 실행해보면 미리 보기 그림과 자 항상 미리 보기 그림을 확인해줘야 됩니다. 레코드 개수도 그렇고 뭐 동일하게 뭐 정렬도 그렇고 동일하게 나타나죠. 저장해줍니다. 이 저장명 이름은 뭐라고 저장하라고 했죠? 문제에서 분류별 상품수 분류별 상품수 이렇게 쿼리 이름으로 저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품 등록 폼에 자 상품 등록 폼을 다시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TXT 상품명 컨트롤 TXT 상품명 TXT 상품명 없는데 자, 여기 있네요. TXT 상품명 컨트롤을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의 분류 코드를 그림과 같은 메시지 상자, 미리 보기에 있는 메시지 상자 표시하는 분류 코드 매크로를, 자, 이거 이벤트 프로시저가 아니네요. 매크로 생성해서 지정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만들기 들어가서 매크로를 누르고, 드룩업 도메인 계산 함수를 이용해서 지정해라. 자,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은 메시지 박스죠. 메시지 박스라는 것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 그 우리 프로시저에서 MSG BOX 메시지 박스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메시지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지금 보면 run and fun 괄호 열고 닫고 러닝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그 dlookup 함수를 통해서 찾아낼 부분은 0102라는 부분 그죠? 여기 분류 코드 부분 찾아내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을 prompt 메시지 부분에 구현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는 그 run and fun이라는 부분은 그 브랜드 명 부분이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상품 등록 폼에 자,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 상품 등록 폼에 우리가 그 레코드 원본을 확인해 보면 상품 종합이라는 이 쿼리거든요. 쿼리. 그래서 이 쿼리에 있는 값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쿼리 값을 확인해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이 다 보이죠. 그래서 이 보이는 이것을 찾아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run and fun이라는 부분은 이 브랜드명 부분이죠. 여기 이 부분, 요런 부분들, 그다음에 러닝하 이건 이제 분류명에 해당되겠죠. 괄호는 텍스트고요. 그다음에 뭐 의 분류 코드는 이 부분도 텍스트고, 번입니다. 마침표. 이 부분도 텍스트입니다. 그것만 이제 생각해서 작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이기 때문에 항상 식은 는으로 시작해야죠. 그래서 브랜드명. 그 다음에 괄호가 있었죠. 그래서 엔드. 여는 괄호. 엔드. 텍스트와 연결해주기 위해서 식의 다른 인수들과 분류명 and
닫는 괄호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의 분류 코드는 까지 텍스트니까 여기까지 다 집어넣어 주죠. 그 다음에 여기 한칸 띄워야 되겠네요. 분류 코드는 하고 한칸 띄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디루고 함수를 통해서 찾아낼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텍스트와 연결해 주기 위해서 and에서 해주고요.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네. 복사를 해서 여기다 그냥 크게 보이진 않네요. 그냥 그대로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lookup 함수. dlookup 함수는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필드 값을 어떤 조건에 맞는 필드 값을 찾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 dlookup 함수죠. 자, dlookup 함수.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필드, 그 다음에 테이블 부분에는 테이블, 그 다음에 조건이죠. 조건 지정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필드는 우리가 그 분류 코드 필드를 자 분류 코드 필드에서 데이터를 찾으면 되는데 이 분류 코드는 어디에서 찾는다? 상품 종합 쿼리에서 찾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이 상품명과 TXT 상품명이 동일한 경우 그런 경우 그런 경우의 분류 코드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것을 다 이렇게 열어 가지고 펼쳐서 우리가 이 폼에 있는 값들을 찾아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부분에 인수를 하나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가 뭐냐면 상품명이 같은 상품명. 뭐랑 같으냐? 는 해가지고 이 상품 등록 폼에 자, TXT 상품명과 같은 경우. 이제 얘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nd. 번입니다. 그래서 확인. 그 다음에 여기 분류 코드 열람. 자, 이 부분이 그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제목 표시줄에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앞에 아이콘도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아이콘도 이렇게 느낌표 나타나는 부분 있죠? 부분까지 지정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는 분류코드 매크로, 분류코드 매크로 이렇게 지정해주고요. 상품 등록 폼에 TXT 상품명의 그대로 클릭하면 온 클릭 이벤트에 분류 코드 매크로를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얘. 이렇게 클릭하면 TX 상품명? 얘네. 클릭하면 자, TX 상품명이 어디죠? 다시 TX 상품명 폼 머리 글에 있는 부분이네. 얘네. 얘죠, 얘. 요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 뭐 그런 얘기죠. 띄어쓰기도 다 바르게 되었고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습니다.